감사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 받으셨나요? 뭐, 그 지난 4월 달에 네. 그 패스트랙 관련해서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으셨고요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예, 답변 들었습니다. 예. 네, 검찰에서는 뭐 그대로 받아주시던가요? 뭐, 예, 그러시죠.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민주당 의원, 여당 의원님 중에 네. 35명 네.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받으셨는데 네, 네, 네.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.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예,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받게 됐고요. 이제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뭐 이제 좀 다음 단계로 예,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 단계라면 한국당 의원들 뭐 일단은 저희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에서의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예, 법 앞에 평등 말 그대로 다 나와서 조사 받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법을 안 지키거든요. 네, 네, 맞죠. 황교안 예.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되는데. 네?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네, 네. 그 현행법 그 지키면은 그 뭐가 잘못되나. 네? 지키면 될 텐데 왜 안 지키는 거죠? 그러게 말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정 의원님 사과하셔야죠. 저기 국민들께. 아닙니까? 네? 정 의원님도 좀 국민들께 좀 사과하셔야죠. 아, 예. 뭐 패스트트랙 상황 자체는 예, 국회법 상황에서 그런 이제 물리적 충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그러나 그 뭐 저희 당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는 사실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한 입법 활동을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. 그래서 이후로는 뭐 그런 일 없이 지금 이제 본회의에 곧 부의될 선거법이나 공수처나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처리가 되어서 예, 뭐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때 어떤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그 아무리 악법도 법으로 시급을 네. 그래서 무조건 죄는 안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, 저희 우리 당 의원들이 뭐 어쨌거나 현행 법에 뭐 고발을 당했으니까 다 조사를 받은 것이죠. 예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